가평군이 운영 중인 시티 투어 버스가 지난해에도 15만 명 이상이 이용한 가운데 올해 버스를 늘려서 모두 9대를 운행합니다. 추위가 찾아온 겨울에도 관광객들의 발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승훈 기자입니다. 전철이나 ITX를 타고 가평역에 내린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시티 투어 버스. 추운 겨울에도 버스는 금세 관광객들로 가득 찹니다.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자라섬과 레일바이크를 지나 남이섬에 도착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남이섬에 내렸지만 이곳을 둘러본 후 다시 버스를 탈 예정입니다. 기사 같은 거 많이 읽었어요. 영어로는 많이 있어서 친구들이 다 알아요. 어떻게 남이섬은 투어버스 있는 거 다 알아요. 가평 시티 투어 버스는 가평 터미널을 출발해 남이섬과 뿌띠 프랑스를 거쳐 아침 고요 수목원을 오가는 A코스와 북면 목동 터미널에서 출발해 자라섬을 거쳐 아침 고요 수목원을 오가는 B코스로 운영됩니다. 이 중 B코스는 올해 칼봉산 짚라인과 스위스 에델바이스 등 4개소를 추가로 경유합니다. 하루 6천 원의 이용권으로 자유롭게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2011년 첫 도입 이후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6곳, 겨울에는 7곳을 다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쁜 길로 저희가 이제 가게 돼요. 그러니까 북한강길 따라 쭉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경치가 일단 예쁘고요. 그다음에 좀 휴식 시간도 잠깐 가질 수 있고. 2016년 20만 명을 넘었던 이용자는 다소 줄었지만 지난해도 15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시티투어버스를 이용했습니다. 가평군은 올해도 시티투어버스를 증차하고 노선을 변경하는 등 관광객들의 요구를 살펴 지속적으로 운영 방법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신승훈입니다.